제51회 양평군민의 날 기념식이 12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양평군 연합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군민 헌장 낭독과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군민대상과 경기도민상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양평군민대상에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부문에는 김수한 민주평통 양평군 협의회장이, 효행, 선행, 청년봉사 및 지역사회 발전 부문에는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 21회 장호균 전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해 협력 도시인 캄보디아의 뽀사쭈 고이리다 주지사가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양평군민 모두가 달라지고 있는 기후 환경에 대해 공동의 대응 노력에 함께한다는 뜻의 서약식을 개최했습니다.